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씨가 미운우리 새끼에서 남다른 입담을 뽐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9시 5분에는 김호중씨가 스페셜 MC로 출연한 SBS 미운우리 새끼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김호중씨는 모벤져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에 서른 됐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트로트부터 성악까지 실력을 뽐내 모벤져스는 가슴을 후벼 파네 라면서 감탄을 했는데요. 그는 내 하나의 사람은 각오를 노래하며 감성을 뽐냈습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감수성이 예민한 편이었다며 10살 때 이 노래를 듣고 난 후에 많이 운 기억이 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10살이 이 노래를 듣고 울었다는 건 와, 정말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는 뜻이겠죠. 이채성 씨의 어머님께서 김호중 씨 보면 한번 안아보고 싶었는데 라며 달려가 포옹을 했습니다. 아주 팬심 제대로 나왔죠. 이에 MC 신동엽 씨는 다 그렇지만 호중이는 아껴주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들 하더라 라며 어렸을 때 키워주신 할머니랑 수홍이 어머니랑 굉장히 닮았다고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호중씨는 인자하게 생기셨다며 박수홍씨의 어머님을 반가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후에 김호중씨는 안성훈, 영기와 셋이서 동거를 한다며 밤에 군것질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형들이 딱 나오나 안 나오나 지켜본다. 경연 후에 10kg 감량을 했었는데 최근 3kg가 다시 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 시각효과에 약하다, 먹는 게 나오면 못 참는다 라며 전단지를 보고 한참을 보다가 시키는 스타일이다. 결국 형들이 휴대전화 속 어플을 지워버렸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호중씨는 어머니께 들었는데 어린 시절 시장 가서 어머니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500원씩 받아서 왔다더라 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호중씨는 영화 파파로티의 실제 주인공인 것에 대해서는 영화화 됐을 때 믿겨지지가 않았다, 또한 내 역할을 이재훈 배우님이 해주셨다 라면서 볼 때는 좋은데 몰입이 안되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믿겨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내 역할을 왜 이재훈씨가 하나 싶었다, 그분은 잘생기셨으니까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이어 하루는 감독님 초대로 촬영장에 갔는데 이재훈씨가 내게 형님이라고 했다, 내가 한두 살도 아니고 7살이나 어린데 라고 토로하며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어 김호중씨는 탑7 중 미우새로 남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장민호씨를 꼽으며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 작업을 많이 하신다, 워커홀릭 같다 라며 미우새를 탈출하셔야 할 텐데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김호중씨는 무명 시절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며 공사 현장부터 무대 설치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밝혔으며 독일 유학 중 한 발짝 가까워진 꿈의 마음이 벅찼지만 어려웠던 과거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일용직으로 공사 현장부터 무대 설치까지 해봤다, 결혼식 축가도 엄청 불렀다, 그땐 먹고 살아야 했다, 그런 시간이 6-7년 정도 됐다 라고 고백하며 오랜 고생을 정말 엿보게 했습니다. 한편 오늘 밤 11시에는 김호중씨가 출연하는 JTBC 위대한 베테랑이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